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 뉴스 진행을 맡은 임지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갖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무지경 세상. 생생법 뉴스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함께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좀 더 친밀하고 생생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방송에서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니 내 강아지 돌려줘. 위장이혼을 했는데 바람난 아내. 칼치기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장애인 주차고요. 지켜줍시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어 있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는 무료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전화주세요.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셋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속 시원한 무료 상담을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법률상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게에서 술을 먹다가 가게 주인에게 여러 번 이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게 주인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며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동네에서 그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다닌다고 봤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그 아이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참다 못해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술집 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미성년자라고 해도 어른처럼 꾸미고 다니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뭐 편의점 점주분이나 뭐 식당 가게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먼저 상담자님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실까요? 예, 방금 MC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특히 외관만으로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성인인 것 같은데도 13세 미만인 경우도 꽤 보이는 것 같고요. 외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서 그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술집이라고 하죠.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금지 업소에서 청소년들을 출입하도록 만든 것이 좀 큰 문제라고 보이고요. 심지어 동네 인근 주민인 상담자님께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봤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눈을 감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처벌될지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담자가 학생임을 확인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는 술집 주인,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문제가 있지요.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상 문제가 되는 것과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식품 접객 영업자, 음식점 점주, 술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식품 접객 영업자가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금지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를 어긴 경우에는
영업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 처분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그 음식점 업주 개인에게도 어떤 형사상 처벌이 내려질 수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두 가지 모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술집 주인은 내가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뭐 다른 사람에게, 성인에게 빌려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뭐 위조, 변조 이런 걸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만약 위조 같은 걸 해서 제시한 거라면 이 책임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나요?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술집을 다녔을 때 식품위생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문제가 된다면은 주로 업주분들이 단골로 항변한 사유가 바로 이런 거죠. 몰랐다. 주민등록증까지 내놓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가게 주인이 도저히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 혹은 또 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사정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아니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모두 낮아지거나 없어집니다. 즉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아예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 혹은 재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선고유예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거나 혹은 과징금 정도로만 아주 낮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단골 항변을 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성인인지 여부를 체크했는지를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섣부르게 몰랐다 혹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감고 싶었다 하는 경우에는 결코 고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동네 장사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동네 장사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부러 미성년자를 받으신 거죠. 아무래도 동네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거니까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예,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업주 개인에게 형사상 처벌은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형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에 이르진 않는다라고 하면 벌금도 상당 금액 부과될 것 같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처벌 규정과는 별도로 업체 자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혹은 심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일 술집 서빙 아르바이트생을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술집 같은 곳에서 그냥 가능하다면 좀 문제가 될 여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애매하죠. 뭐 애매하다기보다는 좀 더 말씀드리고 명문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바로 술집 혹은 유흥업소 같은 곳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결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고용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더 중한죄로 처벌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가진 사업주에게 설령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내밀면서 나는 성인이다 라고 했고 그걸 믿어서 취업을 시켰다 하더라도 고용점주는 신분증을 꼼꼼히 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미성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업주를 처벌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고용에 대해서 조금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이건 대법원 사례에서 문제되었던 것인데 미성년자가 실제로 부모님의 가게에서 잠시 가게를 봐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주가 갑자기 실제 사례입니다. 사업주가 유흥업소나 아니면 술집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갑자기 부모님이 위독하셔가지고 가게 봐줄 사람이 없어서 예, 자신의 자녀가 청소년인데 잠깐 좀 가게 좀 봐줘라고 해서 20, 30분 정도 가게 맡겼는데 네. 이것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해서 문제가 된데 요점은 고용은 아니다. 고용하려면은 급여 정도는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잠시 가게를 봐주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이 이야기하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저촉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합리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미성년자 관련한 문제는 일단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제대로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쨌든 꼭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상담사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이고, 저 피디님하고 다 얘기했는데요. 사연이 어떤 건가? 네네. 아, 얘기를 생방송이니까 얘기를 해요? 네네, 간단하게 사연 처음.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피의자를 절도 사건인데 피의자를 바꿔치게 했어요. 저 경찰서하고 검찰청에서요. 아, 어떤 절도 사건이셨죠? 강아지 그 저 도난 사건이었어요. 강아지 집 앞에. 아, 강아지를 도난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누가 예. 범인이다를 특정해서 신고를 하셨는데 범인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뭐 처벌이 내려지거나 했었나요, 상담자님? 예, 처벌 내려 준 게 있어요. 검찰청 지청이 저 피의자를 바꿔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 보수 사건 할 때는 피의자를 안 해가지고 엄마 엄마를 했는데요. 네. 제일 그 저 형사 초소 안 되는 미성년자 17살까지로 해놨어요. 맞네.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집이 파주거든요. 경기도 파주. 네. 제가 분실 장소는 저 경기도 부천시예요. 네네. 그 부천에서 파주까지 갈래도 승용차로 1시간 이상 오는 거리거든요. 네네. 그걸 시키러 되는 강아지를 못 가져가요. 17살 먹으면 미성년자는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거를 바꿔치기로 해놨어요. 저 미성년자로. 혹시 상담자님 그럼 강아지는 되찾으셨나요? 안 줘요. 안 줘. 그런 상황이시군요. 예. 도난. 예. 네. 지금 황미옥 변호사님께서 이 사연 같이 들어보셨으니까요. 뭐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건지 좀 더 말씀 예.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 대처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네네.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다 이렇게 저 초동 수사까지 다 해가지고 피의자 특정해가지고 네. 전화번호까지 다 가르쳐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소는 모르죠 제가. 네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저 그 막내 그 저 그 뭐라 그래요 피 형사 소추하는 사람을 경찰 조사까지는 그 저 어른으로 피의자를 어른으로 특정해놓고 형사 조사 결과는 어른까지 그 특정해놓고. 갑자기 검찰청에 넘어가서 7개월 후에 미성년자로 바꿔치기 해갖고 네. 무혐의 처리가 아니라 그 뭐예요? 기소적으로 처리해놨어요. 기소 유예를 받으셨단 말씀이실까요? 예, 기소로 처리해놓고 다 끝났습니다. 제 질문은.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걸 처리해놓고 그 물건, 분실한 물건을 환불해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 처리해 볼 수 있을지 황미호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잘 안 들립니다, 선생님. 네네네,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잘 들려요. 선생님 말씀은 잘 들려요. 그 신고를 하실 때, 절도사건 신고를 하실 때 피혐의자, 예. 피고소인을 누구로 특정하셨습니까? 23살 먹은 예. 모친 되는 어머니, 50살 먹은 어머니. 두 사람을 특정했는데 정작 수사 도중에 피혐의자는 17세 미성년자로 특정이 돼버렸고 예, 예. 17세 맞죠? 그 결과 예.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뭐 선도의 목적이 더 크다 해서 기소유예 처분까지, 불기소 처분까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걸 읽어드릴까요? 검찰청에서 온 게. 혐의는 인정한데 훔쳐간 혐의는 인정하는데 네. 이렇게 써놨어요. 3명을 횡령으로 해놨어요. 절도에서 경찰서 조사는 절도로 해놨는데 검찰청에 넘어가서는 횡령으로 해놔갖고
피의자는 제가 지금 제 안경을 분실해갖고 잘 못 들겨요. 네. 피의자는 2020년 2월 25일경 이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네. 분실한 저 날짜가 2월 25일 화요일경 오전 11시경인데 네. 그걸 훔쳐가고 10개월 있다가 저한테 찾아다 줬어요. 네. 그리고 다시 그 3, 4개월 동안 저 열을 피우고 20일 피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그 개를 찾다가 발 하나 오른발 하나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아갖고 지금 장애자가 됐어요. 두 달 전에 수술을 했는데. 일파만파가 됐네요. 예, 강아지를 찾으러 다니다가 1년만 동안 찾으러 다니다가 그렇게 됐어요. 발에 찔려갖고 저 장애발이 됐어요. 그리고 8월 28일 날 절단을 했습니다. 올해 8월 28일 날. 그리고 그걸 찾았냐 하고 이제 검찰청에 문의를 했더니 9월 1일 날짜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범죄 사실은 인정한대요. 훔쳐간 거. 예. 단지 이 사람이 미성년자고 초범이기 때문에 청구를 유예한다 이렇게 해요.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범죄 알겠습니다. 사실은 못 들려요. 예. 안경이 없어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충분했고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혐의 사실은 인정된다. 근데 물론 네. 피의 혐의자가 누군지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네.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처분을 하기보다는 선도 조건, 네. 선도를 생각한다, 선도의 목적을 생각한다면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맞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선고유예요. 선고유예 재판까지 갔나요? 아니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한 거예요, 검찰은. 그렇죠. 불기소 처분이면 기소유예인 건데, 네. 자,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상담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임 23세의 피혐의자와, 그 모 23세의 피혐의자와, 그 어머니. 50세의 모친은 범인 네. 은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절도죄에서는 바꿔치기 잘 안 하고, 자주 일어나는 것이, 운전했을 때, 운전하고 사고 났을 때 운전자 바꿔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때 문제되는 게 범인 은닉인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운전대에서 네.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거는 굉장히 증거 채집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행위자는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나서서 A를 구해주고 본인이 나섰다. 이렇게 입증이 쉬운데 예. 지금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1년 반이 넘었고 예. 게다가 상담자님도 그 과정에 크게 다치신 적도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이런 점을 봤을 때 당시에 안 사람과 그 모친이 예. 죄송합니다. 실명을 언급하면 안 되죠. 예. 안 모 씨라는 자수를 예. 중간에 했어요. 예? 작년 2월 25일에 훔쳐갔다가 예. 10개월 지난 다음에 집에 저 8일날 자수하러 전화가 왔어요. 강아지 찾아가라고. 자수하는 전화가 왔다고요? 예예. 예, 중간에. 근데 강아지를 찾아가라고. 찾아와서 강아지요. 찾아와서 그 다음날 자기 어머니랑 같이 와갖고 강아지 갖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10개월 동안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자기네가 키울 수 없냐네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불편해서 장애까지 없고 이렇게 발까지 절단까지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병원 영수증이 이런 걸 4천만 원 돈 들어가는 걸 다 보여드렸어요. 영수증? 예. 이번 치료한 영수증을 다 보여드리고 이거로 인해서 발이 괴사가 일어나서 발을 절단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그러길래 3, 4개월 동안 열을 키우고 20일을 제가 주인이 키우고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잘 유지하다가 올해 3월 8일 날 월요일 날 가져갔어요. 그런데 양해에 어떻게 가져갔냐. 네가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까지 키워라. 열흘 동안 키워라. 만약에 20일 걸리면 20일 있다가 나를 데려다 줘라.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얘 케어해줄 애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 해갖고 가져가고 나서 내가 4월 9일 날 퇴원했어요. 발 절단 수술 끝나고. 예. 그리고 하는 소리가 자기네가 키우기로 했어요. 그 어머니 하신 말씀이 훔쳐간 그 어머니가 네. 키우기로 했다 그러면서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저 4월 10일 날 고소를 한 거예요. 올해 4월 10일 날 절도로. 아 그래요. 예. 일단은요 그 불기소 처분 나온 부분이 상당히 미심쩍습니다. 특히 피신고인을 두 사람 성인 두 사람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무혐의가 나온 것 같고 혐의 인정 안 됨이 나온 것 같으니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도 그 17세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예, 예. 23세와 50세의 피신고인에게는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 같은데 제가 예, 예. 보기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항고 절차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고 절차는 지금 저 한 열흘 전에 지난달 29일 날 들어갔고요. 접수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접수했고, 이것만 마지막으로 저, 변호사님이 유능하신 것 같은데, 내가 저, 저한테 한 2, 3분만 시간 주면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이거 연구해서 만들어 놓고, 예전에 네. 저도 형사사건 21번 재판해갖고, 무죄 받아갖고, 차장검사까지 저 옷 벗은 분,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아니, 어떤 부분, 질문을 좀, 말씀 주시죠, 질문. 자, 이 얘기만 할게요. 아, 2분만, 네. 2분만 시간 주시면, 네. 내가 담당 경찰관이 이제 그, 저, 지구대에서 나왔잖아요, 처음에. 예. 그래갖고 특정을 했어요. 누가 훔쳐갔다는 걸 특정을 했고, 두 사람, 성인. 그래서 예. 이 담당 형사한테 이제 배당이 됐어요. 소사경찰서 담당 형사가 기하는 분인데. 네, 실명 언급은 자제해주세요. 실명 언급은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 중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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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안 하겠습니다. 네네. 자, 본인이 고소하였음에도 피의자를 아들로 예. 자기 막내 동생 17살 딸로 바꾼 경위를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고, 두 번째 피의자 누구누구를 방문을 치르도록 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압수하지 아니한 이유를 형사한테 묻는 거예요. 압수하지 아니한 이유. 수사관의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에게 이제 맞아 1분만 기회를 주세요. 예.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에도 어찌하여 내가 안경이 없다 보니까 못 듣겠네요. 이유와 압수를 아직 안 했는지 피해자에게 원상을 저에게 불능하게 한 이유를 물어보고 싶고 원상을 피해자를 왜 변경하면서 자기 막내 동생 그 미성년자를 변경하면서 운전도 못하는 애를 그 저 파주까지 그 차 없이는 못 가져가는 10kg짜리 강아지를 피해자에게 사실상 피의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왜 바꿔치게 하는 이유를 묻는 거고 이제 마지막 피의자 미성년자라고 하는 점을 안고 언니 되는 아 이게 안 보이네요. 아, 자 잠깐만요. 뭐 폐업을 예. 사장님 일단은요.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를 변경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을 형사나 경찰한테 물어주시길 바란다고 제가 연구를 했어요. 네, 상담자님 지금 억울하신 사연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네, 시간 감사합니다. 관계상 네 저희가 변호사님께 이 해결 방안 정리되는 걸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 아, 좀 안타깝죠. 키우던 강아지 예. 정말 가족 같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경우, 강아지예요. 예.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좀 해결해 보실 수 있는지 항고 절차 말씀해 주셨는데 항고 절차 진행 중이시라고 하시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지, 네, 변호사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요, 예, 조금 전에 이미 항고장 접수를 잘 하셨다고 하시니, 항고 절차에서 항고 유서를 제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실 때, 수사의 위법이나 수사의 미진함을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의혹이 앞서다 보면 항고 유서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뭐 여의하시다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원하시는 대로 결론을 좀 이끌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형사사건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상해를 입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형사합의 절차나 혹은 민사 절차까지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좀 받으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뤄졌지만 사실 이 애견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절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예. 점유이탈물 횡령 뭐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상담사님 굉장히 억울한 사연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변호사님이 조언 주신 것처럼 참고 절차 제대로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 정리해 두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더 논리적으로 다듬어서 필요한 내용만 좀 발췌해서 접수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8개월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좋았지만 제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져서 일단 저는 월세방을 구해나가고 아이들과 아내는 원래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매달 양육비도 꼬박꼬박 붙여주고 한 달에 15일 정도는 제가 아파트로 들어가서 머무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제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위장 이혼 이유를 증명하고 이혼을 철회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흔히들 왜뭐 부도가 나는 상황이다, 아니면 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이럴 때 위장이혼 하시는 경우 사실 찾아볼 수 있죠. 상담자님의 사연 보신 소감,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빚의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아내만 좀 살아라라고 해서 얼른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두분 사이에 동거를 하시거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위장이혼인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말은 위장이혼이지만 사실 위장이혼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들, 뭐 앞서 좀 얘기를 나눠봤지만 어떤 경우 좀 많이 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봤던 위장이혼의 거의 대부분은 채무를 좀 결국 금전 피해보기 문제군요. 위함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업상 채무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채무를 다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그나마 생활 근거지라도 좀 살리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다른 문제로는 뭐 신분상의 문제로 굳이 이 사람들이 예, 같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 약간 탈법적인 부분인 건데, 그렇게들도 위장이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장이혼, 어쨌든 사실과 다른 거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표현은 위장이혼이라고 해서 가짜 이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조금만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이, 이혼인 경우에는 아무리 두 사람이서 너랑 나랑 그냥 서류로만 이혼하는 거야, 우리는 이혼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이혼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더 법률적 표현으로는 가장이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은 됩니다. 이혼하신 관계가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으니까 아직은 내부적으로는 혼인관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법률혼 배우자예요, 이런 말 통하지 않고요. 두분 사이에서 가장으로, 위장으로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혼은 성립되고 법률상 배우자 지위는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위장 이혼을 했는데 되돌리고 싶다,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 거죠? 그 상담자님께서 남겨준 상담 사례를 보고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판례가 위장이혼인 경우에도 이혼이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즉 법률상으로 이혼을 한 이후에도 서로 사실혼관계 배우자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보면은 아이들의 생활비도 다 부담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에 15일 정도는 동거관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고, 특히 사실혼관계 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부부로 보았는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는가, 이런 각가지 조건에 특별히 이탈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해서 주장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혼인 생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실혼 관계를 주장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군요. 왜 우리가 뭐 혼인 무효소송 이런 얘기도 해봤잖아요. 이혼 무효소송, 이런 개념도 산정해볼 수 있을까요? 이혼 무효는 뭐 이런 정도에 이른 겁니다. 두 사람이 A와 B가 혼인신고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협의이혼 신고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전혀 A라는 사람 그 인식조차 없는데, 신고조차 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훔쳐가지고 서류를 접수시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혼 무효 일터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두 사람을 법원으로 불러서 있습니까, 의사 있습니까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과연 아예 그냥 서류를 훔쳐서 간다는 것이 가능할지,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 뭐 이혼 무효를 한다거나 뭐 사실혼 관계를 주장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이 경우에 어쨌든 외도를 하는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 대신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혼관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법률혼과 사실혼은 큰 차이가 있죠. 사망했을 때 상속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이고,
혹은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건데 그 밖의 문제에서는 특히 혼인이 깨어졌을 때 문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 하더라도 다른 당사자를 신뢰를 지키고 신의를 지켜서 외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은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있으시고요. 다만 법률혼을 파탄시킨 거에 비해서는 금액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억울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위장 이혼하신 부분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네.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파탄을 일으키게 되셨는데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또 한 번 바뀌었죠. 과거에 간통죄는 위헌이다라는 판례가 내려진 이후에 간통을 하고자 하는 외도남, 외도녀가 집안에 침입한 경우 과거에 주거침입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되어서 주거침입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는 현재 위자료 청구소송이 거의 쏟아지듯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는 좀 사실혼 관계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에 해당한다면은 파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증 자료 좀 모으시길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정리해 주신 말씀처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 뭐 15일 정도는 같이 살았다, 뭐 이런 증거 내지는 기타 좀 혼인 생활에 좀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부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는 무료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전화주세요.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셋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속 시원한 무료 상담을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법률상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네, 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성수대교 교통사고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네, 교통사고가 당하셨군요. 네, 좀 더 사연 말씀해 주세요. 그 영상 보내줬는데요. 네네네. 영상, 블랙박스 영상. 변호사님께서도 확인 가능하신 상황인 거죠? 네. 좀 더 예. 말씀해 주시면 되면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상대 트럭 때문에 사고가 나신 상황이시죠? 상담자님. 예. 트럭이 칼치로 들어와서. 네. 네. 블랙박스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상담자님 차량의 블랙박스신 거죠? 예. 네. 지금 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트럭이군요. 예예. 그걸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없도록 그 들어와가지고 칼치기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들어오셔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네. 많이 다치셨을까요? 상대자님 사고 이후에 많이는 안 다쳤는데 네. 상대편에서 그 한 3만 명이 그래가지고 21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상대방 쪽이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나가니까 저도 이제 병원에 일반 병원에 갔는데 상대방이 나는 뭐 한 20만 원 돈 나왔는데 이래주려고 출퇴근을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뭐 이번에는 200만 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억울한 편이거든요. 상담자님 지금 뭐 사고 접수하시고 보험 처리 하신 거죠?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오셨나요? 뭐 9대1이 되던가? 그래요. 저는 100%인 줄 알고 그랬더니 우리 상담자님께 과실이 1 정도가 있고 상대방이 9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좀 어두컬한 부분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사안 어떻게 좀 해결해 볼수 있을지 바로 황미옥 변호사님 같이 들으셨으니까요.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로의 과실 비율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의 다툼이 지금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십니까? 예, 1심에서 뭐, 그 판사가, 예. 1심 판사가 9대1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예. 근데 나는 상당히 이 9대1도 좀 부담, 뭐, 20만 원 같으면 제가 안고 넘어가겠는데, 상대편에서 그 200만 원 정도의 한방병원을 치료비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판결 결과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나왔습니까? 1심 판결이요.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부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9대1이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청구 원인상, 판결 이유상에 9대1이 적시되어 있군요. 예. 그래서 나는 그게 9대1이 좀 부당하니까, 항소를 한 상태거든요. 우리 조합에서. 상담자님, 네. 혹시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를 계류 중이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공제조합에서. 그래서 법원에 공제조합. 가신 거 맞습니까? 소송 절차 예. 맞습니까? 예. 항소를 한 상태예요, 아, 그래요. 지금. 지금 어느 법원에 계속 그건 우리 중이신가요? 공제조합에서 알죠. 아시고 그러실 수 있죠. 예. 예, 그래 그럼 너무 네. 10% 때문에 내가 200 몇십만 원을 물어줘야 되냐. 나중에 우리 공제조합에서 물어줘지 지금 저한테 인사가 귀엽기 때문에 할등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억울해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좋은가 해가지고 상담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억울하실 만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예. 만하고 예. 부당하다거나 혹은 너무 과도하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고요. 자, 예. 과실비율부터 먼저 보는데 9대1이 나온 근거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판결문을 못 봤는데 예. 이해가 잘안 가고 특히 요즘에 이런 걸 보고 칼치기라고 표현을 하죠. 예, 칼치기도 그렇죠. 들어왔어요. 차로에서 직진주행 중인데 뒷차가 갑자기 근거리에서 급하게 추월하는 경우를 보고 칼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거까지만 해도 지금 사례처럼 10% 과실 비율 인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과실 비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칼치기인 경우에는 최근에는 100대1로, 10대1로, 아예, 아, 죄송합니다. 100대0으로 아예 전면적인 일반 과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과실을 상담자님께 인정했다고 하려면은 뭔가 신호 위반을 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영상으로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예, 특히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실 비율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서 칼치기인 경우에는 아예 100대 0의 일반 과실로 지금 아예 손해보험협회라든지 규정을 하는 걸 본다면은 과실 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답답해하시거나 이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그러면 더불어서 예, 과실 비율도 지금 황당한 상황인데. 과실 비율이 뭐 설령 90이라 쳐도 90에 달하는 사람이 치료비가 210만 원이란 이유로 과실 비율 10에 불과한 사람이 치료비를 물어주게 생겼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개인 택시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겼어요, 개인 택시가. 제가 9대9로 이겼고, 갑자기 일에 대한 과실비율로 그걸로 빌미를 해서 한방병원에 간 거죠. 그렇죠. 상당히. 과실은 상대방이 90%의 과실을 가지고 있고 상담자님은 과실 비율이 10%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실 비율이 10%인 사람은 치료비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반대지요, 그게. 지금 아, 과실 선생님 비율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얘기하신 게 반대로 된 거죠. 여하튼 제가 구로 이겼고 상대에서 과실을 일로 잡아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한방병원에 거기서
거진 210만 원 돈이 나왔어요. 예. 그 과실 비율이 누가 더 많냐, 그 부분 좀 개념 차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정정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합시다. 이 예. 상황에서 어쨌든 상담자님은 과실이 굉장히 적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더 많고 상담자님은 잘못한 게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상담자님이 병원비가 20만 원밖에 안 들었고 상대방은 예. 병원비가 210만 원밖에 든 상황이니 오히려 예.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병원비만 엄청 물어주게 생겼다 지금 이런 부분 예. 아닙니까? 예, 그러죠. 예. 이 부분도 좀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게 과거에는 예.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 그대로 됐어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 210만 원, 나 20만 원 이렇게 책임졌으면은 과실 비율대로 예. 내 것도 9대 1, 상대방도 9대 1 해서 내가 무는 비용이 끽해야 상대방이 예. 21만 원 정도만 물어주면 될 일인데 10% 정도만 물어주면 될 일인데 과거에 예. 치료관계비 지급 조항이라고 해서 예. 내가 물어줄 21만 원이 최소한 그 사람의 치료비에 미달하다고 하면 전액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치료관계비 조항이라고 하는데 문제 네. 그냥 봐도 딱 봐도 문제 크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치료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병원에 오래 장기 입원한다거나 이런 경우 네. 특히 과실비율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그 조항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개정된 걸 이야기하는 게 소송 절차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보험약관으로는 아직까지는 전면 개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네. 다행히 항소심이 지금 계류 중이시라고 하니 방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관계비 지급 조항, 뭐, 어려우시면은, 손해배상에서 예. 치료비 지급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반영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항소심이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예. 서로 항소 이유서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하고 이런 절차로 가실 것 같거든요. 예. 그 항소 이유서 내에다가, 일단 예. 첫 번째, 과실비율이 최근에 개정됐던 일반 과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손해보험협회가 제시했던 일반 과실, 칼치기에 대한 일반 과실 기준과는 너무 떨어진다. 이거 언급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치료비에 대해서 치료관계비 지급조항이 완전히 개정되었는데 내가 왜 치료비를 다 물어야 되는가. 끽해야 10% 많이 양보해서 내 과실이 10% 있다고 했을 때도 상대방의 10%만 부담할 뿐이다라는 취지를 항소 이유서에서 직접 언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선생님. 근데 좀 예, 소송 절차가 맞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조합에다 한번 체크. 예 맞습니다. 한번 담당자 해야. 계실 겁니다.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상담 여기까지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지금 소송일지 분쟁심의위원회일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실 필요 있을 것 그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하신 부분은 분명히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소송에서 다루든지 뭐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과실비율 다퉈보시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 어떤 절차 진행하면 좋으실지 조합에 어떤 내용 전달해드리면 좋으실지 좀 정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에 지금 실제 상담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항소심 계류 중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다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대법원 간다 한들 특별한 법리 문제 아니고는 말도 못 꺼내니까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그 주력을 하셔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셔서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분심위에 재심위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간 제한이 있으니 그 기간 내에 꼭 재소를 하셔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서 그 원하시는 치료비라든지 과실비율에 대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뭐 교통사고 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이잖아요. 좀 억울한 부분 최소화해서 좀 해결하실 수 있도록 생생 법률실에서 좀 응원 드리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어서 사진을 찍어 휴대폰 앱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를 하자마자 멀리서 한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저에게 쫓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저에게 아이가 아파서 급히 차를 세운 거라며 사진을 지우고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제가 이미 신고가 들어가서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니 남편이 다짜고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리도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야 했냐며 제 입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에는 서로 몸싸움으로 치달았고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 부부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제 차 번호를 핸드폰으로 찍고는 유유히 차를 빼서 사라졌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한데 그 부부에게 저에게 한 행동에 대해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셨군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를 보고 이제 앱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뒤늦게 그 주차를 한 당사자들이 와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다가 이로 인해서 좀 크게 몸싸움까지 번지신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유사한 사연 요즘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유명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사연에 의하면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배정받은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마침 출산을 한 아내를 위해서 지인분께서, 그럼 장애인이 아니신 거죠?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잠시 출산한 아내를 빌라 집으로 올려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탑승시켰다가 이제 하차시켜서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잠시 올라갔다 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오히려 주민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한 상황이어서 네. 예, 소유주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인데 잠시다 라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올리셨던, 좀 억울하셨던 그 사연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장애인 주차 구역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구역이잖아요. 어떤 분들, 어떤 경우에 이제 세우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 하면은 당연히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주차가 가능하죠. 근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라는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그 딱지를 붙인 자동차면 다 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설령 그 장애인 사용 자동차라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역시 법에 대해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해서 주차한 경우 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설령 아파트 등 사유지라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했다거나 혹은 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를 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과태료 10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잠깐 아까 소개해주셨던 사연처럼 잠시 잠깐 정차했다거나 뭐 주차구역 선을 밟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안타깝죠. 뭐 선 밟은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할 수 있고 잠시 뭐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을 올려주기 위해서 내려주기 위해서 잠시 주차한 경우에는 이건 예외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법도 한데 아직까지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구획선을 밟고 주차하거나 단 1, 2분 정도의 잠시 잠깐 주차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위반해서 주차하는 사람에게 뭔가 가중처벌이 될까요? 네, 뭐 모든 행정처분이 그렇다시피 위반 횟수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과태료 부과 처분도 액수도 점점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주차를 신고한 이 우리 상담자님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법적 처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마지막에 이러한 조그만 형사 사건으로 정리되는 것은 제일 좋지 않다고 보이고요. 협박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폭력도 좀 사용하신 것 같은데 뭐 폭행 협박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죠. 뭐 법률상 형이야 뭐 징역형 벌금형 규정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서로 쌍방 폭행으로 해석이 되어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굳이 처벌까지는 안 되실 것 같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벌금형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벌금형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군요. 좀 옳은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또 신고를 하신 건데 또 역으로 이렇게 또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셔서 상담님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질서를 우리가 정해진 약속대로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